게임 쪽으로 오고 싶다, 게임 만들고 싶다를 정하고 난 후에 서울 호서 학교가 유명하고 검색할 때도 항상 맨 위에 있고 제일 강점은 역시 실습을 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작업물을 내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프로그래밍 쪽을 공부 엄청 많이 해가지고 목표는 크게 가지라고 해서 마스터 프로그래머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호서 게임 제작 과정의 2학년 박인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해양경찰학과였었는데 이제 1학년 끝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딱 세월호가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과가 이제 폐지가 되고 군대도 전역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게임이다 보니까 한번 게임을 만들어보자 하고 열정이 있겠다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게임 쪽으로 오고 싶다, 게임 만들고 싶다를 정하고 난 후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뭐 IT 전문 학교나 뭐 학원 그런 식으로 좀 알아봤는데 서울 호서 학교가 유명하고 검색할 때도 항상 맨 위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알아봤었기도 하고 이쪽으로 다닌 친구가 그래픽학과를 나왔었는데 이 학교는 어떻고 어떻다라는 것도 정보를 많이 얻게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는 게 아무래도 더 나에게 강점이지 않나 싶어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왔을 때 이제 시설이 아무래도 굉장히 좋았어요. 좀 환경적으로도 많이 봤는데 또 VR 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아 이쪽이 좀 실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라고 느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쭉 생활하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이제 맛보기 느낌으로 한 느낌이고 이제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물을 뛰어들고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내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2학년 때는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성취감도 들고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제 1학년 때는 사전 배경 지식을 배우고 그거를 활용해서 응용한다는 느낌으로 2학년 때 생각을 해가면서 또 배우고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배우고 해서 좀 스킬이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일단은 1학년 때부터 시작하면은 컴퓨터 관련된 그 개론들 전산개론, 뭐 데이터베이스 그런 식으로 배우고 그 외적으로 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 C++, C#, 그리고 자바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그래픽 엔진으로 포토샵, 일러스트, 3D Max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 커리큘럼이 전부 다 배우다 보니까 이제 1인 개발 쪽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그 실습 위주다 보니까 제일 강점은 역시 실습을 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작업물을 내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1학년 1학기 때 한 개, 2학기 때 두세 개, 또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세네 개 정도 했거든요. 2학년 1학기 때와. 장르는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슈팅 게임, 그리고 2D 횡스크롤 런 게임,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좀비 이제 FPS도 만들고 그 정도 만들었어요. 이 학교가 시설도 좋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쟁쟁하신 학벌도 좋으시고 굉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우는 환경이 매우 좋아요. 한다면 누구든 할 수 있고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